31번부터 34번은 빈칸 문제인데, 이 빈칸 문제들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거는 문맥을 모르고 요지를 모르면 풀 수가 없잖아. 다 읽고, 문맥이 잡히고, 요지가 잡혀야 이 안에 들어갈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단어 들어가는 문제가 제일 어렵고, 대부분 그래요. 그 다음에 문장 일부가 들어가는 게 그나마 어렵고,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문장 전체가 들어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문제는 맨 뒤로 미루세요. 이건 좀 쉬운데, 이렇게 봐가지고 내용하고 밑에 단어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만만하면 한번 빨리 보고, 그래서 풀리겠다 싶으면은 두 번째 풀고 딱 봤는데 세다 그러면 뒤로 넘겨가지고 세 번째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정 없으면 찍어야 돼요.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There is a difference. 차이가 있다. 어디에? Between a newsworthy event and news. News는 알죠? TV 틀면 나오는 거. 24번. 맞지? TV 틀면 나오는 그 뉴스인데, newsworthy 하면 보도 가치가 있는 입니다. 보도할 가치가 있는 event. 보도 가치가 있는 사건과 news 사이에 차이가 있다. A newsworthy event. 보도 가치가 있는 사건은 will not necessarily. necessarily. 이게 자주 나오는데 뭡니까, 이거? 응? 몰라? 반드시. 좋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become news. 보도 가치가 있는 사건이 반드시 뉴스가 되지는 않는다. Just as. 단지 뭐뭐인 것처럼. News is often about an event. 뉴스들이 종종 about an event.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냐면, that is not in itself. 또 나왔네요. in itself. 뭐라고요? 그 자체로. 같은 거? in itself. 같은 거 뭐라고? 수능에 잘 나옵니다, 이거. of itself. of itself. 두개다 나올 때도 있어. in and of itself. 이래가지고, 그 자체로. by itself 하면 뭡니까? 혼자, 혼자. 그 자체로 newsworthy. 보도 가치가 그 자체로 없는 사건들이 종종 뉴스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찌라시라고 하더라고요. 찌라시. 찌라시가 일본 말이죠. 학교 앞에 여러분 퇴근할 때 나눠주는 거. 그거를 찌라시라고 하던데, 요새는 이제 신문사가 아무나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난립한다고. 그거를 찌라시라고 하던데, 저도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런 거를 기사로 써놨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We can define news as an event. 우리는 뉴스를 define, 정의할 수 있다. 뭐라고? As an event. 사건이라고. 어떤 사건? That is recorded in the news media. News media. 이거 방송국입니다. 혹은 신문사. 방송국에서 recorded, 녹화된 그런 사건을 뉴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Regardless. 뭡니까, 이거? 응? Regardless of. 수거다, 수거. 쓰세요. 중삼 수거. 뭐뭐와? 관계없이. of 뒤에 whether. 얘가 of의 목적어로 붙었습니다. whether절이 of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 whether절 끝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수능에는 빈출입니다, 이거. 응? Whether, blah, blah, blah 하고, or not. or not이 생략되어 있어요. It is about newsworthy event. 이것이 newsworthy. 보도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방송국에서 찍은 거면 우리는 뉴스로 정의할 수 있다. The very fact of its transmission. The very fact. 바로 그 사실. 뭐의 사실? Of its transmission. Transmission 하면 전송입니다. 전파로 보내는 거. 그걸 transmission이라고 해요. 그것의 its는 뭐예요? 그 news. 그 news의 transmission. 전송의 바로 그 사실이 means that. 대리아를 의미한다. It is regarded as news. 그것이 뉴스로 regarded,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Even if we struggle to understand why. Even if,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we struggle. struggle 뭐예요? 고생하다, 노력하다, 고생하다. why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심지어 고생할지라도, why that particular story? 왜 그 특정한 이야기가 has been selected, 선택되었는지, 어디서? from all the other events, 모든 사건들을 제치고, 왜 그 특정한 사건이 선택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느라고 고생할지라도, 그 다른 사건들은 어떤 사건이냐면, happening at the same time,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은 that have been ignored. 그리고 사건들은 무시되었다. 뉴스를 내보내는 거는 방송국 마음이야. 미국에는 Fox News가 있고 CNN, 양대 산맥인데 둘 다 정치적으로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내보냅니다.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야. News selection. News 선택은 is 밑줄이다. So not all events seen as newsworthy by some people. By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newsworthy, 보도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이, 여기 not이 있죠? 부분부정. 알지? will make it to the news. make it. 이게 관용구인데 의미가 뭐야, 이게? 살아남다 라는 뜻이 있고, 살아남다, 그리고 크게 성공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살아남다, 뉴스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모든 사건들이 뉴스가 되지 못한다. 제가 말했다시피 방송국마다 자기가 내보내고 싶어하는 기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 다 안 봐도, 이 밑에 안 봐도 여기 뭐 들어갈지 다 보이는데, 그죠? 다시 올라서 보면 뉴스 셀렉션, 뉴스 선택이 밑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뉴스가 되지는 못한다, 그죠? 여기까지 봐도 풀릴 것 같으면 밑에 내려가서 보고 푸는데, 저는 지금 해설하니까 다 보겠습니다. All journalists are familiar with the scenario. 여기 수가 나왔다 쓰세요, 이거. 쓰라고. Be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다. Scenario, 이거는 각본이죠. 각본인데 한국에서도 시나리오라고 하지. Scenario입니다. Scenario. Journalist, 언론인인데 대표적인 게 기자. 모든 기자들은 시나리오에 익숙하다. 익숙하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그 시나리오를 관계부사 where가 받았습니다. 받으세요, 이거. Where they are approached by someone with the words. 이 words, 이거는 단어들이 아니고 말, 말. I've got a great story for you. Great story. 굉장한 기사거리가 하나 있어, 당신을 위해서. 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접근당하는, approached, 접근당하는 그런 scenario에 익숙하다. 기자라면은 이런 일을 많이 겪는데요. 전화 와가지고 굉장한 기사거리가 하나 있다고. 돈 좀 주시면 정치인 누구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다고 막 이런답니다. For them. Them은 누구야? 어? 굉장한 뉴스거리라고 생각하고 기자들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It is a major news event. 이것은 major, 주된인데 굉장한 뉴스가 될 만한 event, 사건이다. But, 세모 딱치고 역자의 표지판. But for the journalist. 그러나 기자에게는 it might be something to ignore. Ignore. 무시할 뭔가일지도 모른다. 요지가 뭡니까, 요지? 어? 요지.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게 그게 뉴스인데, 그 뉴스가 되는 사건은 방송국에 있는 기자들이 정한다. 기자들 마음이다. 그거죠. 그치? 이렇게 말을 해보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완전 다릅니다. 제가 다 시켜봤어요. 시켜보고 실험을 해본 결과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실력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한번더 보니까 straightforward 이게 뭐예요? straightforward 똑바른 그지? straight 들어가니까 똑바른 또 솔직한 간단한 뭐 이런 뜻인데 간단하지 않지. 수많은 사건이 제보가 막 들어오는데 이거하고 반이어는 뭡니까? 반이어 이거의 반이어는 tricky 어려운 tricky 그 다음에 4번 consistent 이게 뭐예요? consistent 일관되는 뉴스 선택이 일관된다 일관되지가 않겠지 그지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지 consistent 반열은 뭡니까 응? consistent 반열은 뭐예요 앞에다 부정접수사 in을 붙여가지고 inconsistent 일관적이지 않은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news selection is crucial crucial 뭐예요 어? 매우 중요한 crucial critical 자주 나오죠 이 동의어는 critical입니다. 매우 중요한.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거를 crucial이라고 해야. 중요하지. 근데 이게 요지가 아니잖아. crucial하고 반여는 뭡니까? 아니야. 반여는 uncrucial 이런 단어는 없어. 그래가지고 uncritical입니다. uncritical. 필수적이지 않은. 1번에 subjective. 이거지, 그지? 뉴스 선택은 주관적이다. 기자 마음이다. 그 방송국 마음이다. Subjective 주관적인데 반응은 뭐예요? Objective 객관적인. 그 다음에 2번에 passive 수동적인데 반응은 뭡니까? Active 능동적인. 이것도 다른 문제니까 이런 거 만약에 모르는 나라 있으면 사전 찾아가지고 영영사전 찾아가지고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동의어 반의어 다 써놓고. 예문 하나 쓰고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많이 묻는데 경찰대 해설 문제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단어 문제예요. 그거 보시면 어떻게 단어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만드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부 쉽게 하려 하지 마세요. 인강만 보고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근데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하려 하지 말고 진짜 막 힘들고 그러면 요리를 배우세요. 아시겠죠? 요리. 백종원 아저씨처럼.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 newsworthy event and news. A newsworthy event will not necessarily become news, just as news is often about an event. That is not in itself newsworthy. We can define news as an event that is recorded in the news media,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bout a newsworthy event. The very fact of its transmission means that it is regarded as news, even if we struggle to understand why that particular story has been selected from all the other events happening at the same time that have been ignored. News selection is subjective. So not all events seen as newsworthy by some people will make it to the news. All journalists are familiar with the scenario where they are approached by someone with the words, "I've got a great story for you," for them. It is a major news event, but for the journalist, it might be something to ignore.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기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